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벨의 죽음으로 아담 계보의 믿음의 대가 끊어진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와는 가인을 낳았을 때 강렬한 출산 소감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자를 주셨다, 남자 아이를 주셨다 하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셋을 낳고 나서는 가인 때처럼 그렇게 강렬한 소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가 감탄한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낙원의 행복을 장자인 가인이 다시 빼앗아 줄 것이라는 강한 욕망을 나타낸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셋을 낳았을 때는 그저 아벨 대신 한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자는 아담이 아니고 하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셋이라는 이름을 지은 자도 역시 하와였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의 원문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와는 셋을 낳고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셋은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신 다른 씨였습니다. 왜 하와는 셋을 다른 씨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씨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 씨입니다. 하와는 가인이 태어났을 때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바로 가인이다. 그 씨가 바로 가인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죽이고 부모와 부모의 땅을 떠나서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하와는 또 여자의 후손을 생각하면서 다른 씨, 제2의 또 하나의 씨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정말 가인이 해주지 못한 낙원 회복을 셋이라는 아들이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하와는 여호와의 언약을 매우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자의 원수를 뱀에게 갚아줄 여자의 아들을 문자적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상징이 바로 양의 피이며 희생의 제사이고 가죽옷이며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씨입니다. 가인이나 셋, 이와 같이 사람이 씨가 아니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믿음의 제사가 바로 그 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과 양의 제물이 곧 장차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죄와 사탄에게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보증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양의 피로 죄사함 받고 가죽옷을 통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얻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가인 혹은 셋 이와 같이 사람이 죄사함과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와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이단적이고 마귀적입니다. 마귀나 이단은 구원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시대의 영웅이나 교주들 또는 권세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착각하게 만들어 그들을 구원자로 추종하고 따르도록 그렇게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을 보지 않고 그림자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와는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가인이나 셋이 자신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 본체와 그림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단을 추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이 저 교주를 쫓아가는가? 그들은 사람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와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정치 색깔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쪽이다, 나는 저쪽이다 하면서 서로 정치적인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들이 권력이 강하고 또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족속을 우리가 보면 안 돼요. 제사법을 통해서 모세의 제사법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모세와 다윗 등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언과 성취, 구원의 예언과 구원의 성취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혈통적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마치 아브라함, 모세나 다윗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신앙의 롤모델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존경하고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있는 모든 예시들의 원형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교회며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야 할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장차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들어갈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여호와를 떠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와의 인간적인 욕망이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고 하와의 성급한 열망이 가인을 살인자로 만들었어요. 그 사실을 형제 살인을 통해서 하와는 처절하게 깨닫고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요? 자신의 과욕과 허망한 열정이 남편과 아들들을 망쳐버리게 된 것을 깊이 깨닫고 여호와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을 때 하와는 아마 그때서야 세댁에서 그리스도를 보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셋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고 고백했어요. 가인은 하와의 열망대로 힘과 권력을 쌓아 노 땅에 죄악의 에덴, 에덴은 에덴인데 죄악된 에덴을 세웠고 그러나 그것은 진정 하와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음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벨의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지 깨달았고 아벨의 희생을 값지게 지켜줄 아들 셋의 출생에 큰 소망을 두었을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담처럼 하와도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되찾는 것은 인간의 힘과 공력과 또는 폭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의 본체이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낙원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소망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인 셋, 이제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다고 했어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대리자 혹은 대신 두다, 놓다 그런 뜻이에요. 셋은 아담의 믿음의 계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믿음의 계열로 셋을 두셨다. 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 대신 아벨의 자리에 배치해 주셨다. 아벨은 믿음을 지키다가 희생의 제사를 지키다가 형 에서에게 죽음을 당했죠.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그 자리에 배치해 준 사람이 셋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은 아벨의 믿음을 이어가게 됩니다. 아담은 여호와의 가죽옷과 희생양의 직무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먼저 아벨에게 맡겼어요. 둘째 아들인 아벨에게 맡겨서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벨은 양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타났습니다. 아벨의 그리스도 그림자를 누가 이어받습니까? 셋이라는 아들이 그 바톤을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믿음의 후손은 아벨의 순교신앙과 셋의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의 신앙이 에녹과 노아와 아브람까지 이어지게 되고 또한 다윗과 그리스도에게 와서 완성이 되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언약의 정점이며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셋과 아담까지 아래로 내려가면 열두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도들과 거룩한 성도들 그리고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장차 하늘의 도성에 속한 새 예루살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즉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까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내려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셨고, 아니 그 전에 창세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세상이 다 끝나는 날 마지막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구속주로 또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셋은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셋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 죽을 운명을 타고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죽을 운명을 타고난 사람을 모털이라고 그러죠. 모털맨. 죽을 운명을 타고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영화 중에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전쟁을 다룬 이모털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모털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과 반대예요. 에노스는 인간은 죽을 운명을 타고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전쟁에서 이모털즈는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다. 인간이지만 죽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거기서 말하고 있죠. 인간은 원래 모털, 즉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인간들은 신화를 만들어서 영생불사, 인간은 죽지 않고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서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와 뱀의 수법이에요. 마귀의 수법이며 뱀이 하와를 미혹한 수법.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죠. 거짓말입니다. 인간들이 수많은 신화를 만들어서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신이 되어서 살 수 있다고 거짓 이야기를 꾸며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수많은 황제들, 권력자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명약을 불로장생하는 약을 만들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미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아담입니다. 우리가 아담 아담 하는데 이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뜻은 흙으로부터 왔다는 뜻과 붉은 피, 얼굴에 혈색이 돈다는 의미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밝으려 하고 연보롱 혈색이 돌고 표정이 환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그들의 얼굴이 이렇게 붉고 아름답고 건강했다 그 말이죠. 완전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후에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노스. 에노스인데 죽을 운명을 타고난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인간. 그래서 도자기 같다 그러잖아요. 금 가고 흠집이 나고 깨지기 쉬운 인간. 죄 지은 인간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에는 그 얼굴이 아이들 얼굴 보세요. 얼마나 맑고 투명하고 천사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아이들 얼굴에 그늘이 생기고 칙칙해지고 나중에 더 나이 먹어가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은 맑고 깨끗한 얼굴이 마른 진흙처럼 갈라져서 죽을 때가 되면은 얼굴이 다 잔주름으로 갈라져서 보기가 흉하죠. 그것이 바로 모털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가인이라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발부둥을 치다가 결국은 라멕, 그의 6대손인 라멕에게 와서 라멕대에 와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셋은 그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에노스. 그런데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사람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그래서 선포한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고 사람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셋이 자기 아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죽을 줄 알고 살아라. 그런 뜻이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욕심과 탐욕으로 만족할 줄을 모르고 스스로 나중에는 내가 신이야.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욕망을 부리면 나중에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고 그렇게 죽여 세워요. 아닌 것 뻔히 알면서도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것이 가장 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어요. 대부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믿고 그리고 거듭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삶이 평안하고 내가 아주 잘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질병과 고난과 또 실패, 역경으로 인생이 거의 망가질 지경 또는 큰 위기를 당하고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빠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잘못, 저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하면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절망, 죽음의 공포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된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 끝까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만큼 불쌍하고 비참하고 측은한 게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일부러 죽으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죽을 때가 됐다면, 죽음이 임박했다면, 죽음의 길로 가야 된다면 그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이 멋있는 거예요. 셋은 아벨의 믿음을 따라 살면서 인간은 언젠가 죽을 것이고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의인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죽음과 심판을 받아들이는 인간이 바로 에노스였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 앞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죽음이 오면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앞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면 죽음이 와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노스는 셋의 인생관이며 셋의 신앙관입니다. 그의 인생관은 연약하고 죽어야 할 인생이며 그의 신앙관은 여호와를 부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관은 내가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할 거야.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대박을 칠 거야. 그게 인생관이 아니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늘 인식하는 것. 반면에 우리 신앙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 신앙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은 에노스를 통해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두 가지 삶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데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창세기 4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셋은 에노스를 낳으면서 이미 아담의 계보에 속한 믿음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아벨의 양제사를 통해서 죄사함과 생명을 얻는 여호와 신앙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그때에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단체로 공식적으로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뜻입니다. 우리식대로 하면 교회가 형성되고 성도의 교제인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초가 바로 에노스 때부터 되어졌다. 에노스는 아벨의 여호와 신앙을 공개적으로 또 공통적 신앙으로 함께 고백하고 부르는 공동예배, 공동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혹자는 메시아 이름으로 즉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확실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해서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러냐면은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높고 위대하고 두렵고 존귀하기 때문에 감히 그 이름을 부르기도 두려워서 대신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고 멀고 높고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왜곡된 여호와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셋이라는 사람은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를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여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오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믿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이 에노스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호와 이름은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이름이 바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죄인들이 양의 피로 죄사함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중재자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면 매우 생소하고 우리와는 너무나 멀리 높이 떨어져서 쳐다볼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그저 고개 숙이고 엎드려서 사시나무 떨듯 벌벌벌 떨어야 하는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매우 친근하게 가깝게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율법적 인식이 바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늘의 천둥번개와 불처럼 공포의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제물들을 천천의 희생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흐르도록 얼마나 많은 희생제물을 바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칠 때 그들은 왜 바쳤을까요?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무서워서 억지로 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쳤다. 그러나 이 셋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양의 피와 가죽옷을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그리고 인자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영원하심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이신 그리스도의 구속과 속죄와 구원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셋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기쁨이 우리들의 예배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아담의 가죽으로부터 또 아벨의 양의 제물로 셋이 드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한 베드로의 고백이 되신 그리스도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끄시고 장차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로 그분이 셋이 또 셋의 아들 에노스가 부른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도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섬기며 하늘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하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